대만 배우 서희원 씨가 남편 구준엽 씨의 마약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대만 국민 MC로 불리는 방송인 미키 황은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루머를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구준엽 씨가 서희원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마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서희원 씨 측은 성명문을 내고 미키 황이 주장한 마약 사건은 2004년 법원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았다며 구준엽이 클럽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마약을 한다고 추측하고 또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키 황의 빠른 쾌차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과거 미키 황은 미성년자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해 사과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